학생 같아, 대학생. 안녕하세요. 저는 10cm 매니저 정준구 본부장이라고 합니다. 아유. 본부장님. 저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? 저는 10cm 매니저 김유재 실장이라고 합니다. 어? 이분 어디서 왔는데? 안녕하세요. 카더가든. 카더가든. 맞아. 와가지고 냉장고 같은 거 있잖아요. 많이 드셨어요. 항상 이렇게 먹어요, 제 거를. 응, 언제쯤 오세요? 좀 먹었구나. 유재는 카더가든이랑 오래 일을 했었고 한 2년 전쯤에 제가 같이 일하자고 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. 일을 할 때 저는 조금 성격이 좀 직설적으로 말하고 꼼꼼하게 좀 못 챙기는 편인데 유재는 뭘 해도 좀 꼼꼼하게 챙기고 말을 이쁘게 하고 설득도 잘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. 그래가지고 같이 일을 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. 인정합니다. 주마. 뻔뻔진 거 아니에요, 지금? 주변 분들이 두 분 보고 어떤 뭐라고 하세요? 티몬과 품바. 아, 티몬과 품바. 티몬과 품바. 저는 조금 들어봤어요.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뭘 너무 안 해요. 움직이지 않고 맨날 같은 데만 있고 스케줄이 있으면 스케줄 이동하는 거 제외하고는 그 작업실에 한 곳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한 곳. 한 장소에서도 한 곳에 딱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꼼짝을 안 하는구나. 저거 뭐야? 사고 났나 봐. 왼쪽에 사이드 미러가 지금. 갈 시간이 없었나? 공업에서 갈 시간이? 차가 뭐 사고가 났던 건 아니고 아 어디 벽에 부딪혔나?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제 테이프로 칭칭 감고 다니시더라고요. 고치라고 얘기를 하면은 형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굳이?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 굳이로 지금 한 1년 넘게 부서진 차를 타고 계십니다. 이게 좀 민망한 게 뚜껑 떨어지고 나서 제가 네. 그 유리 테이프로 네. 한번 제가 급하게 붙였어요. 그래서 잘 되길래 그냥 그러고 다녔거든요. 근데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나니까 그랬다고? 테이프 색깔이 바뀌었더라고요. 아~ 너무 답답하셨나 봐요. 아, 바꾸셨구나. 아, 진짜? 되게 노란색 예쁜 테이프로 이것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좀 해졌지만 그게 좀 민망해. 뭔지 수북하네. 원래 이렇게 촬영한다 그러면은 차도 세차하고 그래. 막 이랬는데 어, 폴킴 노래를 부르네? 이게 또 뭐 좀 이따 뭘 해야 돼가지고 어. 연습한다고 저 차는 좋겠다. 저런 소리 계속 듣고. 근데 세차를 안 시켜주잖아.